우리 가족의 아침은 보통 2000년대 히트 음악으로 시작을 한다. 결국 소음을 참지 못한 딸이 귀를 틀어막고 방에서 나온다. 아빠, 아빠 웃기게 생겼어. 왕꿀 나간 분이. 집들이 선물로 받은 남편의 얼굴 방석이다. 남편은 이 방석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니 일어났을 때부터 마주치게끔 배치해두어 남편의 텐션을 낮춰놔야 한다.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일어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의 텐션이다. 극 아이 성향인 내가 감당하기엔 굉장히 진이 빠지고 힘든 순간이다. 역할까지 바꾸고 난리가 났다. 한바탕 신나게 놀아대고 드디어 유치원으로 출근하는 김딸. 몇 분 뒤 김딸을 등원시킨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다. 짐승도 1년을 가르치면 배운다는데 3년째 집문짝과 씨름을 하는 남편이다. 문짝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고 어제 먹다 남긴 음식을 데워 먹는 남편. 문짝 문제는 잘 해결했으면서 살 문제는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돼지새끼. 그렇게 무한도전과 함께한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또 처먹는다. 내가 사둔 아이스크림이 어디 갔나 했더니 이놈 뱃속에 있었구나.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용의 주도하게 아이스크림만 치워놓은 남편놈. 그때 내가 일어났다. 이따 먹을 밥 먹으라던가 필요 없어? 햄치즈 작은 거 한번 사줄까? 메인 요리에 후식에 후식까지 처먹은 남편놈은 배가 고플 리가 없다. 저 당시에 얘가 진짜 다이어트를 결심했구나 라고 생각한 내가 하수였다. 밥버거를 포장해 왔다. 그래도 바로 마중 나오는 상냥한 남편. 퉁퉁인데? 상냥한 남편이 아니라 쌍놈의 남편이었다. 내놔 이 새끼야! 내놔! 그렇게 내 소중한 밥버거의 절반이 날아갔다. 부장인가 봐. 부장인 개빠. 나 편집하면서 이렇게 열받을 수가 있나 싶다. 그러던 중 내가 문지방에 발을 찧었다. 물개도 한수 접고 갈 박수치기. 이게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청소 좀 합시다. 청소 좀. 빨리 나가봐. 아이씨. 밖으로 나간 남편은 못내 치우기 시작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죽었다. 청소 안 하고 있지? 이 용의주도한 새끼.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는 드디어 청소를 시작한다. 브리또 하나 만들어줄까? 어? 브리또. 브리또? 아, 하나 만들어줄까? 나눠 먹자. 강제적인 거야? 아니면은 나 먹겠다는 선택증 없는 거지? 날 율동으로 생각하는 거야? 육봉? 율동. 율동? 율동. 율동이 뭐야? 요리하는 똥? 요리똥손. 한창 쓸데없는 대화가 오가던 중 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어? 울리는데? 내 남편만 이런 건지 전국 모든 남편이 이런 건지 가끔은 애기를 둘 키우는 기분이다. 키친타올. 이번엔 키친타올을 부탁해보자. 아, 좀 스스로 해봐. 튼튼대면서 들어주기는 또 잘 들어준다. 어, 움직이만 해봐. 다행히 뇌절은 안 한다. 소임을 다한 남편은 다시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입에 뭐라도 들어가면 노래를 멈추겠지 싶어 요리로 입을 막아줬다. 맛있다네요. 이제 김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 남편은 오늘 올릴 영상 편집을 하고 내가 김딸을 마중 나간다. 사랑기 전에 와서 만난 새는 네가 됐어. 아무튼 김딸이 돌아왔다. 아침 내내 충전시킨 내 기력을 단 1분 만에 방전시키는 댄스 콤비가 등장했다. 나한테 오지만 말아라. 좀비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좀비들한테 쫓길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남편이 일로 바쁜 날이라 평소보단 많이 조용하다. 2시간 뒤 김딸을 재우고 남편은 다시 출근을 시작한다.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 남편을 위해 커피를 포장해올까 한다. 조심히 갔다 오라. 맨날 툴툴대지만 그래도 자상한 남편이다. 어? 뭐해? 녹화하고 있어. 이런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